똥개의 양준익 감독님이라고 많이 들어요. 예. 이준익 감독님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고생이 낀 김꽃비.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시장이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꽃비 씨는 이제 여고생 복장하고 저는 이제 깡패 복장하고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엄청난 눈총을 받았어요, 진짜. 저는 이게 뭐 거의 삭발에다가 막 이런 거 당기는데 진짜인 줄 알고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진짜 째려보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영화 처음 보고 정보 없이 볼 때 아, 이게 실제 건달을 썼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야, 이게 연기자 아니다, 이거는. 연기자들끼리도 그 본 사람들이 진짜로 잘 얘기를 해서 건달을 썼나 봐. 예, 정말 깡패를 썼나 봐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저예산 영화 배우 캐런티 없는 건달이 직접 찍었나 보다. 정말 연기도 잘하네. 우리 민호 어떻게 봤어요? 똥파리 봤어요? 전 그 짤로 봤었어요. 똥파리 짤? 잘려져 있는 거. 뭐 봤어요? 짤? 영상. 여기 정말 신랄하잖아요. 골목에서 어떤 학생들인가? 그 뒤에 오는데 엄청 쌍욕하시는 거. 진짜 건달인 줄 알았어요. 아, 건달인가? 주인공 비주얼은 전혀 아닌데 본인이 시나리오 쓰고 연기하고 감독하고 철저한 자기중심적 감독 겸 배우. 그래도 괜찮아. 여기선 젊은이야. 43세 막둥이 양익준! 아니 혼자 산 지 저도 한 17년 정도 됐는데 형님들의 비할 바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뭐 어떻게 4-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7-4? 7-5. 7-5요. 7-5. 7-5. 뭐 에이, 7-5인데 안 가서 너무 많아. 제 주변 친구들도 7-5면 한 70% 이상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 우리가 사실 7-5인데도 모신 이유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네 분 나이를 합치면 201살이에요. 네. 평균 나이가 50.25세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대세 송민호 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니요, 저 알죠. 아니, 알죠. 제가. 그럼요. 위너. 감사합니다. 위너. 야. 위너를 아시네. 매니저가 저 검색해줬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위너는 워낙 요즘에 대세니까 알죠.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일형이 모르나? 아니, 저 알아요. 알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럼 승수가 알죠? 저도 잘 알죠. 저는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 노래를 다운받아서 차에서 항상 듣고 있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민호는 다 컬러링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와, 그럼 설마 익준이가? 처음...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하다 보면 좀... 음악은 뭐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S.E.S. S.E.S.는 본인하고도 몇 살 차이 안 나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궁금증을 제가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입니다. 네, 첫 번째 판넬. 아하, 예, 자. 자, 오케이. 자, 김일우 씨. 예, 네, 궁금증. 예. 탤런트 김일우 씨 프로필에 181로 나오는데 그거 맞나요? 맞아요. 네. 솔직히 그냥 봤을 땐 그리 커 보이지 않은데 발리에서 생긴 일 보니 조인성이랑 한 6cm 차이나 보이기도 하고 조인성은 186이라고 하던데 진짜 181을 맞나요? 라고. 그럼 뭐 1cm 180인데 181로 속였다? 아니야. 그러니까는 약간 좀 작아 보인다. 아, 181이 맞냐 이거. 맞아요. 맞아. 아, 형이 몇이죠? 형이 182인가 그렇지? 아니, 179입니다. 저는. 근데 김민우 씨인데. 아니, 서 봐요. 아니. 나보다 크지. 김민우 씨가. 김민우 씨가 커요. 아니. 네. 두 분 연배는 진짜 큰 큰키 아니에요? 제가 170이거든요. 네. 그렇지. 김성수 씨도 제가 제일 커. 81 좀 넘어. 아니, 서. 제일 커요. 오, 세 분이 아주. 맞죠? 크고 잘생기고 왜 못 가냐고. 조인성 씨 그때 같이 소지섭 씨 같이 드라마 했을 때 굉장히 크시더라고. 제 앞에서 다리 벌리고 투샷 이렇게 찍는 분은 그분들이 처음이었다. 6cm 벌렸군요. 조인성 씨 형으로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형으로 나왔죠? 샷은 어떻게 투샷 어떻게 잡았어요? 투샷. 아니 그냥 매미 매달리듯이 나는
조금 확인해드렸어요. 181. 다음. 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양희준 씨의 또. 네. 영화 찾기. 주인공이 영화감독이고 여고생이 나오는 약간 무명 영화. 남자가 못생겼고 동네 깡패 양아치입니다. 여고생 하나 나왔던 것 같고 감독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똥개, 들개 이런 제목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네요. 똥파리. 똥파리. 똥파리 양이죠. 제가 그래서 저 똥개의 양준익 감독님이라고 많이 들어요. 예. 이준익 감독님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고생이 낀 김꽃비. 예, 예. 아.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시장이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꽃비씨는 이제 여고생 복장하고 저는 이제 깡패 복장하고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엄청난 눈총을 받았어요 진짜. 저는 이게 뭐 거의 삭발에다가 막 이러고 댕기는데 진짠 네, 줄 알고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진짜 째려보더라고요. 진짠. 저는 그 영화 처음 보고 정보 없이 볼 때 아 이게 실제 건달을 썼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야 이게 연기자 아니다 이거는. 연기자들끼리도 그 본 사람들이 진짜로 잘 얘기를 해서 건달을 썼나 봐. 예, 정말 깡패를 썼나 그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저예산 저예산 영화 배우 캐런티 없는 건달이 직접 찍었나 보다. 정말 연기도 잘하네. 우리 민호 어떻게 봤어요? 똥파리 봤어요? 전 그 짤로 봤었어요. 똥파리 짤? 잘려져 있는 거. 뭐 봤어요, 짤? 영상. 여기 정말 신랄하잖아요. 골목에서 어떤 학생들인가? 뒤에 오는데 엄청 쌍욕하시는 거. 진짜 건달인 줄 알았어요. 아, 건달인가? 김님, 인터뷰에서 네. 상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기분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더 기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상은 이게 사실은 과정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과정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촬영하던. 아마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런 멘트를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언론 앞에서 약간 대차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소극적인데 기자님들 앞에서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약간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거의 힙합 소년 같은 느낌. 그게 진짜 힙합이잖아요. 그 똥파리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여러 이제 뭐 작품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주로 연기를 연기할 때는 그 작품 안에서 제 캐릭터만 고민하니까 한 가지만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게 없는데 연출을 중간에 한 40분짜리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막 그 6, 70명, 5, 60명하고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니까 이 회로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리서칭과 뭘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2위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1위가 대통령. 대통령이 1위고 감독이 1위라고. 어떤 1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좀 굉장히 독특하죠. 선택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정신없어요. 뭐 이물로 할까요? 뭐 다른 물로 할까요? 컵으로 할까요? 유리컵으로 할까요? 플라스틱으로 할까요? 감으로 선택. 야, 그럼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감독. 미술 감독, 다 조명 감독 다 물어봐야 되잖아. 감독이 사실 그 맛에 하는데? 근데 책임도다. 그 맛에 하잖아요, 사실. 아, 사실 재밌거든요. 에너지가 좋을 땐 재밌어요. 결정장에 있는 분들 감독님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 그러면 저 감독 하시잖아요. 아, 예, 예. 이번에 단편 영화 하나 하시죠. 감독으로. 예. 아까 저 커피 돌렸잖아요. 아니, 영화에 나온다. 받아 먹을 때 뭐가 우리가 알아야죠. 받아 먹을 때 어디서 주는 거예요? 얘는 확실해, 리워드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독님 뭐 저 홍보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연출하는구나. 좀 하는 게 요즘 많아가지고 그쪽은 시인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쪽 홍보팀에서. 아, 주연이에요, 거기? 그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네. 제가 작년부터 주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구라가 제가 김구라 놀라웠던 게 커피를 딱 받으면 이걸 왜 받는지 확실히 물어봐요. 그럼 물어봐요. 커피 어디예요? 양준 감독님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뭐 그 시인. 그럼. 네, 제가 투자 대금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커피 시인이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마시지. 우리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거야. 항상 물어보고 김성수 씨가 이렇게 떡갖고 뭐 김성수 씨야? 어디 팬클럽이야? 알았어. 이따 또 좀 떡으로 좀 털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다. 정확해.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현장에서는 이제 지인들이 뭘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사온지도 모르고 묻히고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사온 사람이 너무 서운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이제 영화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는 그 한 5천 원짜리 동네 빵을 사오더라도 예를 들면 양익준 씨가 동네 유명한 빵을 5천 원씩 사왔어요. 같이 잠깐 박수 치고 이 사람이 사왔다는 고마움을 표현해요. 너무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차, 저희는 커피차나 커피차. 이런 거 하면 사진을 이만하게 붙여야 되잖아요. 얼마 그러지 않으려고. 아, 그렇지. 네. 네. 양익준 씨, 라스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개인기가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양익준 씨가 개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경규 뺨치는 눈알 돌리기가 있고. 경경은 이게 아주 스핀이 빠르거든요, 이게. 아, 저는 아니, 왔다 갔다 이게 커요? 아니, 근데 아니 저는 그게 이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거야. 네. 안경 벗고. 안경 벗고. 이거 진짜 웃긴데, 이거. 자, 보자. 이렇게 했다가. 한쪽만 가. 오, 오 와, 아, 주말로 왔다. 야. 되나요? 어, 돼요, 되는 거예요. 비슷한 한쪽, 한쪽. 어, 되나?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돼요? 스피로, 아하. 아, 이거. 저도 이거 보신 적 있어? 자. 오! 오! 잘 만났네! 어, 더 잘 돼! 어, 잘 만났어! 어, 로봇 같아! 아니, 정말 잘 만났어! 어, 이거 어떻게 했어? 되네요? 어, 이거 나도 되는 거 같아. 김병세 씨! 어! 이거 뭐야? 어떻게 여기 이런 사람들만 모았지? 아, 이거 쉬운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사실은 사람들 어떻게 모았지? 저는 양쪽 다 돼요. 다 돼요? 김승수 씨! 네. 그래서 뭐 한쪽 씨! 제일 잘해 김승수 씨가. 야, 이게 무슨 자 특기야? 아, 매력 추가네 매력 추가야. 야 이거 눈알 특집이에요? 그리고 좀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예, 이효리 네. 뺨치는 물구나무 동작으로 아, 불청의 매력남이 되셨다고. 자 물구나무 동작 저희 매트. 네. 아니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잘 안 돼요 사실은 몸이 굳어가지고.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예. 아,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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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어. 오. 아, 그래도 네. 뭐가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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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어. 아, 그래도. 네. 오.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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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어. 잘한다. 저렇게 해서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어떻게 집에 가요? 아, 예전에는 이게 연습실 한 열 바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할 수 있어. 아니. 물고 나면서 얘가 이게 다리 이렇게 해 가지고 중심을 잡는데 이거는 빳빳이 세우네. 조용 비슷하게 하는 마임이. 아, 하셨어요. 물구나무. 아, 저 물구나무 저도 옛날에 친구랑 연습했었어요. 이 귀걸이도 이렇게 쭉 반대로 되겠네? 네, 어, 거기 올라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 오.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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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아이고, 되긴 되죠, 되긴 되죠. 잘하네. 야, 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약한데. 약한데, 잘해, 잘해. 이런 거 옛날에 장난치지 않았나요, 이런 거? 소리.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오. 이것도 연습했어요. 맞아요, 이게. 오, 오, 연습을 많이 하셨네. 혼자서 많이 외로웠구나. 자, 양익준 씨는 선택장애 때문에 여친과 데이트할 때마다 힘드셨다고. 지금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첫 연애할 때 한파가 온 겨울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소주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술집을 찾는데 아 돌아다니는데 추운데. 40분을 돌아다녔어요. 아, 한파에 메뉴가 뭐였어요 선택이? 감자탕 먹었나? 아니요 아니 어디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식당 하나를 못 끌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기 그때 마음 속에는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오빠 그냥 추운데 그냥 뭐. 따뜻한 데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거를 기대한 건 아닌가. 아니, 이게, 따뜻한 데 시켜 먹을까? 이게 저 제 성격 같은 타입은 사실 여성분이 그렇게 말해주길 원하죠. 네. 제가 그렇게 약이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애인보다 여자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동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얘기들이 이루어지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우주적인 얘기까지 막 가능해지고. 그러다가 좀 발전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성. 근데 그 친구들은 제 타입은 아니에요. 아, 내가 일단 방어가 딱 되니까. 네, 아, 되게 그냥 저 우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엔 최측근 지인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제 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부 고발 이거 저거 실하냐. 아, 각자 뭐 두 개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예. 자, 먼저 양이 파리, 똥파리, 춤바람. 요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정장애? 결정장애? 춤바람. 춤바람. 자, 양익준 씨는 흥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안무가 선생님 공연을 갔죠. 안무가 선생님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양익준 씨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놀랐는데요. 그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와. 영상 있어요 지금? 동영상 첨부. 와. 이번에 안무 선생님이죠? 양익준 씨예요? 양익준 씨예요? 양익준 씨예요? 아, 나 이번에
안무가인 줄 알았어. 어, 어, 야, 저 어디? 어, 야, 허리가. 와. 뭐야, 이거? 야, 공연의 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 저서 빠졌네. 야. 아니라. 저 때문에 약간 본인도 무아지경이 좀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필이 받으셔서? 아니, 그냥. 막 그냥 했는데 몸은 좀 이렇게 돌아가긴 하고 이제 약간 브레이크 웨이브 오 되지. 근데 춤을 잘 추시네. 제가 난 저번에 안무가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안무가인데 어. 아, 복장을 좀 특이하게 입으셨다.